마이크 해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호강이죠. 완전히 지금 저희가 오늘 6000데이의 세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현재까지 한 가격들만 합쳐도 이미 2000이 넘었어요. 2000이 훌쩍 넘었죠. 지금 이번까지 뭐 2000이 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꺼번에 확 올라가죠. 다음 시간에 1200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가격대의 기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할인가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법해요. 테일러도 그렇고 네. 네. 뭐 깁슨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좀 너무했죠. 할인가가 1190이다. 자, 이것도 야, 가성비 기대된다 저거. 네. 가성비 아, 한 자리 나올 것 같은데. 자, 로저우드의 RD28 커스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RB28 OM바디 74.5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오늘은 근데 드레드넛이라 저는 스트로크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아, 궁금해요. 왜냐하면 세션들이 쓸 때 진짜 좋은 기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션들이 OM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스트로크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트로크가 가장 그 풀바디에서 나오는 어떤 피지컬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새는 물론 이제 기타에 좀 관심 많으시거나 장르적인 어떤 그 자기의 확실한 선호나 의도 때문에 아예 기타리스트한테 스트로크를 OM으로 쳐달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어차피 웬만하면은 어쿠스틱 기타를 한 녹음에 두 대를 쓰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녹음 현장에 가서 보면 드레드넛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솔로 톤을 OM으로 친다든가 네. 뽑을 때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간과 같은 그런 안정감이라면은 오늘 이게 더 사운드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스트로크 2로 네. 열었을 때 기대가 돼요.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7만원 아주 지금 계속 고개 겹고 있어요. 네, 정가는 916만원 25%를 할인해 줘서 687이에요 네, 메이드 인 체코고요. 전장 103cm, 무게 2.2kg, 두께는 119mm, 구프레디 뜰레는 77mm, 아주 큰 피지컬들을 가지고 있죠. 쉐입 드레드넛입니다. 상판에 알파인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고요. 피겨드 인디안 로즈우드, 굉장한 색감의 로즈우드. 결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눈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양쪽으로 저렇게 약간 북매치한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도 예쁘긴 하네요. 네, 그리고 4개 혼드라스 마호가니, 헤드머신에 니켈 플레이티드 웨이벌리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너비 44.45mm, 지판은 에본이고요. 스케일은 644mm입니다. 오리지널 하드쉘 헤이스콕스 케이스 제공이 됩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바로 2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부터? 바로? 네. 네. 좋아요. 가볼게요. 맞춰도 이쁠 것 같은데? 아니 와 아니 녹음실에서 그 생각하는 이상에 가까운 사운드예요. 진짜 진짜 이상에 가까운 사운드예요. 와,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녹음할 때. 이런 느낌의 거의 완벽한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와, 이게 드레드넛에서 이렇게 약간 희열을 느끼는 건 정말 오랜만인 거 진짜 거야. 진짜 오랜만인 거 와, 이 사운드가 진짜 뭐랄까 시원하고 와. 청량하면서 그 각각의 그 음역대에서 모든 재료들을 충실히 가지고 있고 밸런스 기가 막히고 깔 게 없어. 와, 미쳤는데요. 깔 게 없어요. 자, 아까 했던 D 한번 해볼게요. 네. 밸런스 같습니다. 미쳤다. 와, 뒤 진짜 미쳤네. 우와, 미쳤다. 진짜 좋아요. 충격적인데? 진짜 좋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얼이 빠졌어 지금. 너무 좋아요. 대박.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사운드예요. 맞아요. 이상적인 사운드. 어떤 뭐랄까 상상 속에 있던 사운드가 갑자기 실현된 느낌이라. 어, 어쿠스틱은 이렇지. 어, 이래야지 녹음된 좋은 기타 소리라는 것은 약간 그런 느낌. 와,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단순히 뭐 예쁘거나 화려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 코어에 뭐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우리 적어쳤을 때 구덜쳤을 때도 약간 와 이상적이다 라고 했었던 그런 느낌의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그런 느낌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약간 심심해 보이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다 잘 돼있고 단정하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좀 심심하게 느껴져요. 특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좋아. 어 약간 현타와 현타와 살짝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싶은 느낌. 처음 진짜 좋네. 어 완벽한 스트로크 사운드입니다. 진짜 진짜 좋습니다. 네 들어 그럼 저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충격 받았어. 이게 핑거는 확실히 오웬 바디에서 오는 그 명확한 사운드. 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사운드. 네. 그게 조금 더 매력적이고요. 스트럼은 얘가 훨씬 좋아요. 네. 이것도 좋아. 좋지. 아까 그거 쳐볼까요? 네. 그렇지. 알이 조금 달라. 그죠? 확실히 이거는 아르페지오는 OM이 더 매력적이에요. OM 바로 쳐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랑. 네. 얘가 알이 좀 더 이렇게 견고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알이. 이게 약간 딴다는 느낌. 제가 또 스트로크 한번 E 한번 바로 열어서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돼. 앞에 붙어 있잖아. 이것도 너무 좋아. 일단 진짜 좋아요. 이건 비교하기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얘는 이게 뭐랄까? 서라운드로 나가. 아, 맞아요. 스트로크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얘는 알알이 이렇게 나가고 다 보인다면 이렇게 앞쪽에서 붙어 있다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 다 이렇게 다 감싸서 튀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이게 저기 2.1 채널로 나가고 이게 5.1 채널로 그 요거 핑거로 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알의 견고함이 더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귀여우는 그 느낌이 되게 더 좋은데 확실히 두 개가 매력 포인트가 달라요. 원래 드레드넛하고 OM은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는 거야.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OM과 드레드넛에서 원하는 바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오는 그러라고 거. 쓰는 건데 사실 맞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OM 많고 그렇지 않은 드레드넛이 맞아요. 많아서 문제지 사실 원래 이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돈이 많아서 이 RD28과 RB28 두 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끝입니다. 끝. 끝났어요. 모든 그냥 평생 동안 이거 두 개로만 음악 생활을 해도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아쉽다는 생각 안 들 것 같아. 이거 두 대를 팔고 한 대를 살 수 있는 게 다음 시간. 다음 거. 이거 두 대를. 오늘 로즈하우드 현타가 너무 계속 오는데. 와 진짜 충격적인 사운드였어요. 충격적인. 자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사운드니까 광수 한번 가야죠. 네, 광수 한번 가야죠. 아? 네 광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거의 이건 뭐 야. 와. 이건 정말 망망대해인데. 광활한. 진짜 광활한. 엄청나다. 광수. 야. 아, 멋있습니다. 네, 아, 멋있어요. 진짜 좋은 사운드였어요.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레드넛과 OM에 바라는 그 매력 포인트, 어허. 그 장점들이 정말 완벽하게 구현이 된 기타들이다. 아, 그 체코 잘하네. 어, 진짜 맛집이네요. 왜 잘하는 걸까? 기타 왜 잘 만들지? 왜 잘 만들지? 왜 잘하지? 왜 때문이지? 진짜 이상하네. 아, 네. 아, 대단합니다. 그 로만 자이체크. 그분 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로만 자이체크. 자이자이자이. 네. 와, 진짜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귀호강 제대로 했네요. 네, 한 주 평 드릴게요. 마스터링 포함 가격이에요. 그죠? 이거 믹스 수준도 아니고 어, 마스터까지 끝났어. 포함 가격이야, 이거. 진짜. 와, 대박이야. 어. 로자우드. 어. 그냥. 그렇지. 로자우드. 아. 지난 시간에는 콜링스와 마틴의 장점을 섞어놨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와, 로자우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냥 이런 느낌. 어, 진짜 좋다. 한 주 평이. 한 주 평이 그냥 로자우드야. 진실성이 넘쳤어. 그러니까. 거의 약간 1집 앨범, 앨범 이름 1집인 느낌이야. 어, 맞아. 맞아. 자, 스쿼드 올려볼게요. 야,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총점 7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올라갔어요. 스트로크에 완전 꽂혀가지고 어, 네, 37. 좋죠. 네, 그리고 가성비도 올라갔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12.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아니 어. 지금 이렇게 주면 다음 시간 어떻게 하려 그래? 몰라. 일단 꽂힌 걸 뭐 어떡할 거야.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자, 와, 이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 저는 3점이 올라간 거예요. 어, 맞아. 그러니까. 3점이 올라갔네. 네네네. 많이 올라갔네. 편의성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이게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영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활용도 면에서 얘는 스토크가 장점이 있고 얘는 아르페지오가 장점이 있으니까 음흠. 이거를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에 활용하는 비중이 스트로크가 8R이야 솔직히 하긴. 얘기하면 예. 7, 8R이 결국에는 스트로크에 활용이 되고 나머지 라인들은 어쿠스틱으로 받았다가 진짜 일렉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아르페지오가 매력적인 기타보다 스트로크가 매력적인 기타가 같은 값이라면 조금은 더 레코딩 기타로서는 조금 더 좋다. 프리미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사운드 올려봤습니다. 하긴 세션맨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와, 근데 진짜 큰일 났네. 벌써 37까지 와가지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음 시간 어떡하지? 다음 어떻게 하려고 그래. 40초이지 뭐 진짜 좋으면 이제 들어보고 들어보고 진짜 네. 아니 근데 사실 저 가격대면은 가격으로는 40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이미 아이, 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역대급이잖아 어, 최초 최고의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까지 가장 저한테 40점에 가까운 기타는 구덜의 트로마예요 아, 트로마. 트로마가 제 마음속에 39예요 왜냐면은 어. 더 완벽한 상상 속의 어떤 기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39였는데 자 다음 시간에 드디어 어탐 역대 최고가 정가 1587만원 25% 할인된 가격이 119만원 아니 119만원이 아니고 내가 너무 당황해서 미쳤나봐 119만원 당장 사간다 내가 살게 내가 당장 사간다 119만원이래 그치 당장 사간다 1190만원 아니 이런 숫자를 잘 안 읽어봐가지고 맞아요 어떤 면에서 119만원 아니고 1190만원 깎아주는 할인해주는 가격이 400이야 400을 깎아줘 자, 흥분했어. 지금 아니 오늘도 좋은데 다음 시간에 어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드레드넛이야. 아 맞아요. 네, 아 미쳤습니다. 로자우드 HD35 커스텀 모델 1,190만 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네. 어탄 팬이라면은 꼭 무조건 봐야 되는 회차. 네, 다음 시간에 1,200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